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성인병의 최대적으로 떠오르는 고혈압 역시 지나치게 짜게 먹거나 체중이 과다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고혈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족력과 고지혈증이 있었던 60대 여성입니다. 교회를 갔다 오는데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내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막 압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혈압은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요. 1차성 고혈압은 대부분이 혈관이 노화돼서 생기는 고혈압으로 연세가 드실수록 생기는 고혈압이 되고요. 2차성 고혈압은 혈압을 일으키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다. 고혈압은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장, 심부전, 심장협심증, 심근경색, 또 부정맥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뇌로 가면 중풍, 이제 뇌졸중, 근데 이제 뇌경색하고 뇌출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오래 지속되면 만성 심부전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식습관 조절만으로도 혈압 조절이 가능하다면 약물 치료 없이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혈압 조절이 어렵거나 합병증이 이미 생긴 경우라면 약물 치료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 각자의 맞춤형 치료가 되는 거죠. 그 원인이 뭐 대표적으로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다. 그러면 그 혈관을 확장시키고 종양이 있으면 그 종양을 수술로 제거하고. 따라서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와 감자, 또 부추와 버섯, 감귤류와 같은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